자, 광주와 대전, 대전 하나시티즌과 광주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격축구. 예,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광주 수웹 1대0으로 잡고 대구 1대0으로 잡았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시민구단의 이제 이제 대전 시민구단 아니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승격팀의 자존심을 건 두 팀이 이제 승격팀의 자존심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든 신의 앞에 무릎 꿇려 승리의 축배를 높이 들리라. 그렇죠. 대구를 승리의 축배로 들었는데 축배사이라 먹고 싶네 갑자기. 드디어 대구를 잡았다. 예, 대구도 많이 못 이겨봤거든요. 이제 광주랑 인천만 잡으면 됩니다. 네, 양팀 다 이제 승격팀이라고 승격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수원 두 번 잡고 인천 잡고 수원 FC는 세 번 만나서 샷 아웃 시키고 부산 이기고 대구 이기고 서울이랜드 이기고 야 포항이랑 전북도 잡아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광주 아주 칭찬하고 여러분 울산의 무패를 깬 팀 누굽니까? 울산과 두 경기에서 지지 않은 팀 어딥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대전입니다. 강원 두 번 이기고 수원 이기고 서울 이기고 거제시민구단이 있네요. 울산 전북 현대가 양강 깨고 수원FC 이기고 못 이겨본 대구 이기면서 9승을 거뒀습니다. 8팀 격파. 그러고 보면은 광주가 대단하네요. K리그2 레벨은 이미 넘어선 겁니다. 두 팀을 격파했고 양팀 다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광주가 대전보다 1승을 더 했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전이 무승부가 많고 양팀 다 이제 승률은 똑같습니다. 승률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경기수랑 나누는 건데 승리 그러니까 무승부는 연맹식 계산법은 5할로 칩니다. 근데 5할로 9 더하기 7이 아니라 무승부니까 반 아닙니까? 9랑 3.5를 더해줍니다. 그럼 12.5가 나오죠. 그리고 경기수를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은 52가 나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8승 더하기 9의 반은 4.5죠 그러면 12.5가 나오는데 이제 경기수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가 좋습니다. 최소 실점 2위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이제 공격력이 좋은 반면 수비는 존망이죠. 여러분도 알죠? 못할 때는 그냥 자동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골 넣으라고 이제 막 문 열어주고. 예, 뭐 이정효 감독의 광주가 저는 대전 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대전보다는 보여주지 않았나. 다만 대전은 이제 내려서는 팀에게 항상 고전을 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적당히 내려서고 라인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축구, 너무 극단적인 축구를 하지 않거든요. 이민성 감독이 이번에는 광주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번엔 밟고 올라가자. 예, 대전이 광주 원정이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겨야지 순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치열한 양팀 다 진짜 놓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절실하죠. 예, 이날의 명장면 보시면 예, 두현석 선수 원더골 찾죠. 공 올 때부터 직감 구석으로만 차지하는 생각으로 하면서 원더골 하면서 수원FC 격파하고 이민성 감독은 1승이 이렇게 어렵다 선수들이 잘해줬다 하면서 이제 승리에 공로를 오랜만에 대전 승리한 거죠. 무승 기간이 길었는데 대구를 상대로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플래시백 보시면 이제 올 시즌 첫 대결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둘 다 확실하게 몰아쳤거든요. 승격팀의 품격을 보여줬지만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대전에서 이제 경기를 펼친 거는 이제 정우현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대전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광주가 조금 더 매서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스플린트의 달인 이제 김인균 선수가 마사 선수의 이제 패스를 이제 동점골로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대전이 패배는 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작년도 그렇고 이제 대전이
이민성 감독이 이정효 감독을 상대로 꽤 고전한 모습이 여기서도 읽히는 건데,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두 번의 대결에서 승부를 못 거뒀고, 이제 이번 대결이 마지막인데, 파이널 A에서 만날지 어쩔진 몰라요. 지금 순위대로 가면 파이널 A는 맞지만, 어쨌든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가 나올지 어떨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채팅도 쳐 주시고, 아무튼 승부를 가리지 못한 습격팀 돌풍의 대결, 세 번째 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뉴챌린저 플러스 FA 선수 같이 탑으로 탑세븐을 매겨봤습니다. 예. 구택 백화 선수, 뉴 딱지 붙어 있는 거, 여름 이적 시장 신상 선수, 이진현 선수가 FA라는 거는 원래는, 불가리아? 이제, 레프스키 소피아인가요? 거기로 이제 테스트 선수로 봤는데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테스트 불발돼서 대전에 오자마자 재계약을 받았지만 1년 재계약이었나 봅니다. FA로 풀렸는데 이진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되게 잘해주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외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진현 선수가 어쨌든 지금은 대전 선수니까 지금처럼만 잘해주길 바라고, 강윤성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해서 제주가 아닌 대전으로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강윤성 선수는 대전 시티즌 멤버거든요. 지금 대전 하나 시티즌인데, 그 가난했던 시절의 투지를 아는지 지난 대구전에서 정말 미친듯이 뛰더라고요. 이기니까 진짜 누구보다 화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전에게 진짜 필요한 모습, 진짜 강윤성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고, 이문수 선수도 FA 선수입니다. 이제 뭐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영재 김승우 선수도 이제 광주 FA 선수, 몸값 총액 가치는 대전이 광주에 한 30억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레벨은 같습니다. 같은 날 경기를 해서요. 패스 성공률은 광주가 높고, 태클 성공률은 대전이 높고, 지상경합은 광주가 높고, 공중경합은 대전이 높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클린시트, 예, 대전보다 4번 더 했죠? 9번 하면서 역시 수비는 대전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역시 XG, 골은 역시 대전이죠. 대전은 34골 넣는 동안 27.55XG, 결론은 6골 정도 이득을 봤고요. 광주도 3골 정도 이득을 봤고, 이제 광주는 팀에서 가장 높은 XG값 아산이 선수, 그리고 대전은 티아고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광주 2위 아산이, 그리고 3위 허율, 1위는 두현석 선수입니다. 2골 6도움, 지난 경기에서 골도 추가했고요. 아주 좋은 광주의 이제 광주를 이끌어가는 선수가 두현석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가능하고, 대전은 티아고 10개, 이진현 8개, 레안드로 선수가 1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안드로 선수 이번 경기 나올 수 있겠죠? 유리몸인 게 아닌 게, 유리몸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데, 어쨌든 레안드로 선수도 푹 쉬고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요지표 보시면 아산이 5골, 두현석 6도움, 안영규 선수 92.5%의 평균 패스 성공률, 티모 선수 2173분으로 광주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리그 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아산이 선수가 7점, 대전은 티아고 7골, 레안드로 7도움, 그리고 이문수 선수가 93.1%의 평균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비창근, 아, 팀 K리그전에서 재밌더라고요. 그 분야 프로필 사진 잘못 올렸다 하면서 이제 흰색으로 나왔는데 눈이 너무 부시니까 이렇게 보는 거. 비창근, 진짜 이창근 형님 진짜 사랑합니다. 개인은 아니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이제 이진현 선수, 아산이 선수와 똑같은 7점.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K리그에서 이제 그 한 경기를 잘하면 그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가 되면 0.5점을 주고, 이제 맨 오브 더 매치나 이제 잘한 선수 11명을 뽑아서 이제 주마다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1점을 주고, 거기서 이제 MVP가 되면 3점. 그러니까 이제 MVP 선수는 4점을 얻는 겁니다. 그런 점수를 이제 바탕으로 팀에서 누가 정말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적인 활약을 했냐,
했을 때는 이제 아산이 이진현 선수라고 볼수 있고요. 글로벌 클럽 랭킹은 광주가 대전에게 한 120개 정도 계단 앞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아디다스 포인트 탑 세븐을 보시면 예, 두현석 선수 3위 69계단 상승했고, 그리고 배준호 선수 맞죠? 배준호 선수 92계단 상승해서 12위, 티모 선수 14위 순위 변동 없고, 김경민 선수가 이제 부상 털고 돌아왔습니다. 16위 82계단 상승을 했고, 그리고 김현우 선수 22위 79계단 상승했고, 이제 김인균 선수 하락을 했네요. 45위. 그리고 이민기 선수 22계단 뛰어서 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게 모든 지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최근 5경기에서 누가 제일 폼이 좋은 선수냐고, 지금 우리 팀에게 누가 폼이 좋냐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주 좋은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주민 선수는 8월 복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저는 김한길과 강윤성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측면 수비 자원인데, 김한길 선수는 이제 전남 드래곤즈에서 왔죠. 20경기 1148분 1골, 패스 성공률 85.6%, 유23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유23 경력이 있고요. 김한길 선수는 예, 올 시즌 대전전 2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는 풀타임으로 뛰고 한 경기는 45분 뛰어서 135분을 뛰었지만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뭐 김한길 선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김한길 선수는 이제 우측면 좌측면 다뛸수 있는 아주 좋은 측면 자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멀티 플레이어 이거는 땜빵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선수 다쳐서 뛰는 게 아니라 풀백 포지션, 뭐 다른 포지션은 안 그러겠냐마는 풀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술이해도가 있어야지 뭐 좌측, 우측 이제 뛸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쓰는 발도 다르고 이제 쓰는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세운다고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좀 특이합니다. 이제 풀백 선수가 이제 10번을 달수 있는 게 신기한 걸 떠나서 김한길 선수가 가진 기량이 그만큼 출중하다 생각이 들고요. 강윤성 선수는 K리그 2 스탯에 포함해서 14경기 977분, 이제 대광주전 상대로 6경기 3승 2무 1패 아주 좋은 승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결에서도 이 기분 좋은 징크스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고, 이제 강윤성 선수는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가 롤 모델이라고 자신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왔고, 이제 황인범 선수는 가난했던 대전 시티즌, 퍼플 대전 시티즌 시절에 이제 대전의 아들로 아주 각광받고 이제 그리스도 뛰고 이제 월드컵 나가는 선수가 됐는데, 강윤성 선수는 이제 특이 케이스죠. 이제 가난했던 퍼플 시민구단 대전 시티즌 시절 이후에 이제 5년의 세월을 흘려서 본인 선수 가치가 많이 오르고 이제 떡상에서 대전으로, 기업구단이 된 대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른 거지만 어쨌든 대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강윤성 선수가 김한길 선수보다 그나마 나은 점은 이제 김한길 선수는 이제 좌우측 풀백만을 볼수 있지만 강윤성 선수는 유사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점. 두 선수 다 최근 계속해서 연속 출전을 하고 있고요. 빠른 발을 갖고 있거든요. 김한길 선수 다재다능 측면 카드 대전을 깨라. 그리고 강윤성 선수는 5년 반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고향 팀으로 돌아와서 광주를 상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1 이렇게 손가락 펼치는 거, 기분 좋은 1승을 이번 경기에서 할수 있을지. 예, 강윤성 선수는 이제 좀 악바리 같은 측면, 저는 옛날 대전 시티즌 선수들 중에 좋아했던 게 약간 그 악바리 근성, 뭐 기술이 딸리고 피지컬이 딸리고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성과 정신력, 악바리 같이 악착같이 하는 선수를 저는 좋아했거든요. 강윤성 선수가 아주 그런 진짜 찰떡 같은 악바리 근성으로 이번 경기에서 광주를 물고 늘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아우 뭐 어떻게 보면 김한길 선수 히트맵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레프트백, 라이트백 다볼수 있는데 이제 이 기준으로 하면 이제 위에가 예, 좌측면, 그러니까 왼쪽, 예, 아래가 오른쪽인데 좌측에서 꽤 많이 기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한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좌측에서 뛰어도 이제 스위칭 플레이 하면은 이제 우측에서 뛰는 거고 어쨌든 좌측에서 활발하게 뛰기 때문에 상대 이제 수비로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선수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뛰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평균 뛴 시간이 적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활발하게 뛰었다고 볼수 있고 이제 강윤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뭐 라이트백 오른쪽에서 좀더 많이 뛰었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영재 선수가 부재하면은 뭐 물론 레프트백으로 이제 안톤 선수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톤 선수는 센터백이고 레프트백에서도 뛸수 있지만 이제 오재석 선수가 부상이지 않습니까? 오재석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지금 라이트백 자리 이제 레프트백은 서영재 선수가 뛰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볼수 있고요. 이제 지난 마지막 맞대결을 보시면 광주는 이제 4-4-2로 굳혔는데 어떻게 보면 엄지성 선수가 이날 나오지 않았네요. 지금 최근에는 이희균 선수를 이제 붙박이로 하면서 파트너로 허율이나 토마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는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백하 미켈 타제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죠. 이제 교체로 이제 K리그 데뷔는 성공을 했지만 이종효 감독이 이제 전술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바로 쓰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이제 백하 선수가 이종효 감독에게 얼마나 믿음을 줬을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티모 선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스타전에서 뽑히고도 이제 결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론 선수가 뛸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티모 선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브레이크 기간 동안 이제 코로나 걸린다고 이제 그렇게 막 자가격리 빡센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개 아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을 조금 예측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예, 이때는 강윤성 선수가 없었죠. 어쨌든 대전 측면에서 뜰수 있는 자원이 여기 서브에 있네요. 김영욱, 김지훈 선수 뭐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전은 이번에 안톤 선수가 결장을 하죠. 그 부분이 좀 뼈아픈데 이제 구택 선수도 있고 이제 대전도 새로운 무기가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를 예, 조금 어떻게 준비했을지 양팀다 놓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이번 맞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예, 이희균 선수 그렇죠? 이희균 선수를 붙박이라고 이제 허율 선수나 이제 토마스 선수 예, 티모 선수가 이거 다음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만약 못 나오면 아론 선수가 나오겠죠? 조현석 선수 뭐 예. 어떻게 보면 오른쪽 풀백에서 이제 골이면 골, 이제 도움이면 도움. 엄지성 선수 스위칭인 것 같아요. 엄지성 선수를 이렇게 왼쪽, 좌측, 선발, 교체 이렇게 쓰면서 전술이 요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 광주는 김경민 선수가 부상이었는지 부상을 털고 돌아왔기 때문에 광주의 수비를 뚫기가 좀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골키퍼 올해 폼 정말 미쳤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구택 선수 영입 이후에 계속해서 선발 카드로 보고 있는데 구택 선수도 이제 대전이란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면 이번 경기에서 골한 골은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유강현 선수 진짜 절실하게 뛰고 뭐 전북전에서 이제 골 넣었지만 옵사 취소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훈련 때 진짜 필사적으로 열심히 뛰는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구택 티아고가 아닌 구택 유강현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강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개인적으로 골 한번 시원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잉 스트라이크 한골좀 넣자. 클라잉? 아 울어서 예 클라잉 아주 좋은 적절한 예시입니다.
맞아요. 유강현 선수 이 시그니처 세리머니 진짜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진짜 진짜 전북전 때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 비긴 것도 있는데 그렇게 멋지게 골 넣고 이제 폭죽 터지고 세리머니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불었냐. 어쨌든 유강현 선수, 대전 선수들이 진짜 사랑하는 선수죠. 골만 못 넣을 뿐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적인 플레이하고 있고, 유강현 선수가 진짜 이번 경기 시원하게 골 터뜨려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게. 작년 K리그2 득점왕 아닙니까? 광주 상대로도 이제 골도 넣었었고, 그 기억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저는 이 정도로 봅니다. 4-4-2대 3-5-2. 광주는 이번에 제가 이희균 선수의 짝으로 이제 뭐 허율이나 이제 토마스가 나온다고 싶은데, 저는 근데 허율 백화 90 플레이로 한번 대전의 수비를 뚫어내지 않을까. 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공중경합이 더잘 되는 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율 백화의 과감한 투톱 한번 나와 봄직하지 않나. 그리고 김한길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레프트백, 라이트백을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도 쓸수 있는 선수거든요. 한칸 위에 올리면서 이민기, 두현석, 안영규, 아론 선수가 이제 수비에 집중을 하고, 김한길 선수가 공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왼쪽에서 좀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티아고 구택 투톱 봅니다. 그리고 서영재, 강윤성 선수, 오재석 선수 대신해서 배준호 U22, 변준수 U22. 저는 마사 선수 이번에 조금, 저는 솔직히 마사 선수가 이제 교체나 명단제 됐을 때보다 이렇게 선발로 나왔을 때 조금 더 오래 쉬었을 때 진짜 조금 이제 경기를 3일 간격이 아니라 좀 오래 경기를 연구하고 이렇게 절실했을 때 마사 선수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사 선수 같은 경우도 광주랑 많이 상대를 해봤죠. 작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마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가 흔들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유민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유민 선수는 8월 복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유민 선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좀 기원을 해보고요.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면, 역대전적은 예, 근소하게 대전에 앞섭니다. 9승 10무 10패. 근데 광주가 최근 대전전 6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승 3무. 뭐 승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대전에게 6경기 지지 않았다는 거, 작년 포함 올해까지 해서 대전에게 패배를 거두지 않는 점.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은 이정효 감독과 이민성 감독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 대전이 이제 광주 징크스를 깨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행인 건 조유민 부상임에도 대전 수비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기는 잘 버티는데 아무래도 좀 무게, 추,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선 주민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아, 예, 조유민 선수도 없는데 이제 안톤 선수마저 빠집니다.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합니다. 이제 올스타전에서 멋진 세트피스 백헤딩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물을 찢어놨는데, 어쨌든 이번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된 채로 광주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게 대전이고요. 예. 저는 백하와 구택의 스트라이커 대결. 백하 선수는 이제 라트비아, 구택 선, 아, 백하 선수가 어디지? 아, 조지아. 그리고 구택 선수가 라트비아 선수인데, 이제 고공폭격기 대결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두 선수의 맞대결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구택 선수는 계속해서 선발로 나왔고, 백하 선수도 교체로 이제 K리그 데뷔를 하면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백하 선수는 어쨌든 비싼 몸값 선수거든요.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에서 두 선수의 이제 외인, 벽 안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유로파리그 K리그에서 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발끝이 좀더 날카로울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이 경기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승부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요, 예, 저는 대전 팬이죠. 근데 저는 광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 안통과 주유민이 빠진 대전의 수비진, 그리고 원정 경기,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이민성 감독보다
상성면에서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홈 2점을 잘 살려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뭐 최근 전적도 광주가 대전에게 결과나 내용에서 모두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칸 씨는요? 조칸 씨는 승부 예측으로 5분 전에 보냈습니다. 그냥 지. 에휴. 예.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대전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안 알려줌. 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광주 FC의 승리, 조칸 씨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승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 축구!